청명한 파란 하늘과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이 오롯이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요즘인데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에도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의 미디어 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제작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지역을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기획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작년에 이어서 성남 미디어 센터와 화성 미디어 센터의 도움으로 2024 화성남 톡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화성의 동팔TV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 화성남 톡의 진행을 맡은 라올림의 김희경입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실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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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각 팀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올림의 권수진입니다. 라올림은 라디오로 세상에 전하는 울림이라는 뜻으로 2013년 성남 시민제작단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는 팀입니다. 성남은 성민회라는 성남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협의체가 있는데요. 11개 팀이 각각의 팀 활동뿐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젝트도 해마다 진행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발전하는 마을미디어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팔TV 김은주입니다. 저희 동팔TV는 이번에 9월에 개국한 아주 따끈한 채널인데요. 네, 동팔TV라는 이름은 동탄 팔동의 줄임말로서 여러분께 옆집 친구같이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만든 뜻입니다. 네, 저희 동팔TV는 화성시 시민 미디어 제작단으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저희 활동 채널뿐만 아니라 화성시 미디어 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미디어 제작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소개를 잘 들어봤고요. 오늘 라올림과 동팔TV가 두 편의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네 재래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여행을 가면은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 저는 재래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화성과 성남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먼저 성남 얘기 말씀드리면 성남에는 3개 구가 있는데요. 3개 구에 걸쳐서 전통시장이 27개, 공설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라고 싶은 그런 시장들은 성남 중앙 지하상가, 그다음에 신흥시장 이런 것도 있고 돌고래시장, 코끼리시장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성남 하면 모든 분들이 모란시장 이렇게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는 모란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성시에는 규모에 비해서는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변 쪽으로는 수산시장이 3곳이 있고 내륙 쪽에서는 면 단위로 5개 정도의 지역적 특색이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2부에 소개될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바람 만세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성남의 모란시장 그리고 이제 바란의 만세시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남의 모란시장부터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모란시장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약간 동물? 맞아요. 모든 분들이 가축시장을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동물 보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식도 많이 이제 개선을 하게 돼서, 동물시장만 주로 떠오르시지만, 모란시장은 시장이 네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는 성남에 그 네 개 시장으로 돼 있다는 것도 성남 분들도 사실 잘 모르세요. 근데 그냥 모란시장이구나 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팔던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구역이나 이렇게 종류별로 네 가지가 모여서 전체로 모란시장이라고 부른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세 시장도 그럴 텐데 시장 유명한 시장 그런 역사가 막 100년 이상씩 되기도 하는데 모란 시장은 그 저희가 뭐 성남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100년씩 되지는 않지만요. 지금 한 60년 정도 된 시장이고요. 유명해진 때는 1980년대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밝히셔도 돼요.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성남에 가면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재래시장이란 특수성이 때문에 이제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파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도 조금씩 더 모여들었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모란에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인근 도시에서 찾아와서 오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란시장 하면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진짜 그 가축시장의 이미지가 좀 덜해져서 그런지 저는 사실 모란시장 하면 그 모란장, 오일장이거나 아니면은 기름시장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아직은 다른 시도에서는 역시나 아직 모란시장 하게 되면 그 동물 가축시장부터 떠올리시는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물어봐도 나 거기 강아지 사러 갔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갈 길이 머네요, 모란시장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축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요새는 이제 모란 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취재를 가기도 했었는데 뭐 야시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거리에서는 아예 그런 거 없앤다든가 해서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반 식당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야시장 해가지고 상인분들이 노력을 새로운 메뉴 같은 거 개발하시려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 모습으로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모란 종합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모란시장 안쪽에 상가처럼 생긴 건물인데 그렇게 상가형으로 된 시장치고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 오히려 거기가 예전 상가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저희 애가 좋아하겠다 생각했던 건 이렇게 알전구가 내려와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옛날 불 켜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MZ들의 사진 명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로스팅 랩 이런 게 있어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지?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시장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려고 한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란 기름시장이 유명해지거든요. 모란 기름시장은 100년 가게 11곳, 100년 소공인 가게 15곳, 7곳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0년 이상 돼서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가게를 100년 가게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직 15년밖에 안 된 고개를 100년 소공인 가게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제1호 100년 기름 특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기업 우리가 그냥 슈퍼마켓 가면 대기업 거 사 먹잖아요. 근데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고 기름 협동조합도 만드셔서 같이 파시는 것도 있고 시장 형성기에서부터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고춧가루, 뭐 참기름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했는데 그 거리 가게 이름을 보시면 덕산, 충주, 파주, 춘천 이런 지명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기름을 파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름 거리.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 골목에 들어서기만 해도 참기름 냄새가 아주 진하게 솔솔 나고 다른 데보다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가게에서도 많이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취재하면서 인식이 달라졌던 부분이 우리가 왜 먹는 재료에 있어서 중국산 이러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이 참깨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중국산은 좋은 재료라고 상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깨에 대해서 참기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변하는 계기도 저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떻게 안 해도 잘 자라니까 그런가 봐요. 땅이 넓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모란 민속 5일장입니다. 그래서 민속 5일장 뭐 동네마다 다 있겠지만 저희는 4일, 9일에 열리고 있고요. 없는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제
평소에 가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4일 9일에 5일장이 열립니다. 열릴 때 딱 가보면 정말 넓게 펼쳐져 있는 흰 천막들이 쫙 있어서 좀 그것도 장관이고 하얀 천막들이 쫙 깔려 있는 것도 장관이고 한쪽에서는 공연도 하고 정말 성남에서 이런 공연이 뭐 이런 시골에서 볼 거 있는 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재래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뻥튀기 가게 뻥이요 뻥이요 하면 정말 이렇게 터지는 거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보여주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옷집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하셔서 그리고 작업복만 파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작업을 아 여기 가면 그 옷이 많아 이래가지고 일부러 찾아서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들이 뭐 워낙에 많죠. 유명한 먹는 거는 정말 무슨 가서 국수 같은 거 꼭 먹고 오고 정말 떡집도 정말 유명하고 손칼국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렇게 썰어 썰어서 삶아서 주시는데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그리고 만물상처럼 정말 모든 걸 다 파는 뭐 칼 갈아주는 그쵸? 것도 있었고 그 막 정말 쇼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재래시장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 MP3라는 걸 파셨어요. 그러니까 좀 작동이 좀 쉽게 하시고 등산을 갔을 때 저 시끄러운 거 뭐야 막 이랬다는 하는 그런 작은 네네네 그런 것도 많이 팔아서 되게 재밌다. 평소에 못 봤던 재밌는 신기한 물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상인들도 내 가게를 잘 찾아오게 하시려고 가게에 오는 길을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붙여서 놓으셨던 상인분도 있으셨고 네 여기서 아주 재밌게 장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든 어디든 뭐 추억을 찾아서 내지는 다니셨던 분들이 젊어서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뭐 품질이라던가 이런 거 당연히 믿고 찾아오시고 가끔씩 생각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성에도 시장이 많이 있을 텐데 만세시장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시장 이름이 원래부터 이 만세시장이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유래를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바람 만세시장은 저희 이제 100여 년 전부터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4월 5일날 이 시장에서 만세 시위가 열려서 네, 바람 만세시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만세 시위를 계기로 옆 마을인 제암리 고주리에서 일제에 의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은 시장입니다. 일대를 한번 둘러보면 멋진 조형물이나 벽화같이 그 당시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3일 바람 만세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 만세시장은 일반 재래시장과는 조금 구별되는 남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란시장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가던 그런 시장의 전통시장의 느낌이라면 여기 바람 만세시장은 조금 많이 달라요. 예, 그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2층짜리 고객지원센터를 시장 문두 쪽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있는 화장실이나 주차장뿐만 아니라 카페랑 전시장도 있고 공연장 시설도 있는 그런 좀 규모가 제법 큰 네, 그런 지원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특징으로는 지역적 특색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근처 향남이라는 지역에 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네, 많이 시장을 노동자들이 계시니까 네 계셔서 이 시장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캄보디아 저희가 좀 잘 아는 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파키스탄 이런 네, 몽골 같은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이 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의 특색이 있는 식재료나 요리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과 만세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 첫째가 인도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인도 음식점을 보자마자 자기는 오늘 점심을 거기서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이 보통 1층에 보통 상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시장이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금 저희가 인도 음식점이라고 하고 방문하는 곳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엄청 그 휘황찬란하고 인도 진짜 현지에 있는 듯한 그런 장식들로 있어서 저는 살짝 망설였어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희 첫째가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입구부터 장식들로 놀라웠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또 놀란 게 있어요. 이 메뉴판을 열었는데 한글이 없는 거예요. 한글이 있긴 있었어요. 그 원산지 표기. 그럼 사진은 음식 사진도 있던가요? 사진도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항상 인도 음식점 가면 먹는 커리나 뭐 난 뭐 이런 아는 것만 시킬 수밖에 없었네요. 그 영어로 조금 시키고 이제 시키려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이제 직원을 불렀는데 더 대박인 거는 직원이 한글을 못 하시는 완전 현지인이신 네 현지분인 위한 식당이었군요. 그랬네요. 현지 분들을 위한 고향의 맞아요. 밥집 고향의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그럼 맛은 완전 현지 같았겠어요. 맛은 맛있었어요. 맛은 맛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추가 주문을 못 하니까 다른 음식이 어떤지 맛보고 싶은데 추가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조금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제 인도 분들보다 네팔 쪽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소주는 한국 소주인데 소주는 한국 소주를 드시는데 물 담배를 하는 그런 광경도 직접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편과 저는 이제 담배 냄새 때문에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냄새도 저희가 맡았던 담배 냄새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다. 인도는 못 갔지만 인도의 그 정취를 느끼고 싶다 하면 제가 음식점을 개별적으로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걸 네. 들어보니까 이 바란 만세시장은 좀 약간 그 복합 문화공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아까도 이렇게 고객 그 지원센터에 뭐 공연장도 네네네네. 있고 막 이렇다고 하셨는데 이 전통시장과 복합 문화공간이 이렇게 어떻게 절묘하게 만난 그런 느낌의 시장인 것 같아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네네네. 갑자기 또 막 흥미가 생기네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그 시장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사실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고 저희 가족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그나마 이 시장이 조금 활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도서관까지 있으면 사실 아이 데리고 가기도 훨씬 용이해지고 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듯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을 잘 하게 되신 것 같아서 이건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네요. 아니,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비율이 그렇게 분 여러 가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인데 타국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도 있고 정말 사람을 모이는 곳으로 만드시는 중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더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바람 만세시장을 저희가 간 이유는 그 옆에 또 우리꽃 식물원이라는 또 식물원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저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바람 만세시장에 사실 점심을 먹으려고 들렀던 거예요. 저희는 이런 만세시장만의 이런 특색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재래시장인 줄 알고 국수나 이런 거 간단하게 요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런 다문화적인 그리고 간판들도 한국어의 비중이 엄청 작고 중국어나
저희가 알 수 없는 약간 상인, 그림 같은 네. 상인분들도 그러면 그 국적이신 분들 많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국인 상인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화 이미 되어 있는 그러게요. 다문화화 되어 있는 시장이네요. 굉장히 흥미있는 시장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어느덧 시간이 벌써 네, 20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권수진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나올림이 아닌가? 부천도 했었나? 나올림이 아닌 팀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재밌었고 약간의 긴장감도 다시 되찾게 되는 것 같고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라서 좀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의식도 좀 하면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동팔TV 우리 김은지님 어떠셨어요? 네, 저희 일단 우선 여기 성남 미디어 센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동팔TV 채널은 개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연합팀을 꾸려서 이런 장르인 라디오까지 저희가 체험을 하고 이 참여를 함께 해줄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덕분에 오늘 방송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장이 좀 풀릴만 하니까 끝이죠? 네. 다음에 또 더욱 재미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올림과 동팔TV가 함께 했습니다. 경기도의 미디어 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제작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지역을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기획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성남 미디어 센터와 화성 미디어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라올림과 동팔TV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는 이야기로 함께 풀어낸 2024 화성남톡.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라올림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